미국 뉴욕의 지하철역에서 아시아계 남성이 등을 떠밀려 선로로 추락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뉴욕을 기반으로 하는 WLBC 방송은 뉴욕 퀸즈에 위치한 21번가 퀸즈 브릿지역에서 이 같은 사건이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는 35살의 아시아계 남성으로 현지 시각 24일 오전 7시 45분쯤 역 플랫폼에서 지하철을 기다리던 중 등 뒤에서 다가온 사람에게 떠밀려 선로로 떨어졌습니다. 피해자는 추락 과정에서 이마가 찢어졌지만 전동차에 치이진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주변에 있던 다른 지하철 이용객들의 도움으로 플랫폼 위로 다시 올라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용의자는 현장에서 도망쳤습니다. 뉴욕 경찰은 이번 사건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급증한 아시아계를 향한 증오 범죄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증오 범죄 태스크포스에 수사를 맡겼습니다. 용의자는 20, 30대의 남성으로 검은색 후드티와 검은색 마스크 차림이었으며 피해자의 등을 밀기 전에 무엇인가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